요식 종사 8년차 피자 사장과 함께하는 오토바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You have to have light hands. You never keep your body weight on the handlebars.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So you have to keep all your body slowing with your knee contact. Keep very straight your legs and hold down part of your upper body. 반갑습니다. 빠삐형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고 따뜻해졌습니다. 주변에서도 보면은 지금 점점 주행하는 오토바이들 양이 늘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럼과 동시에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도 접하고는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인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크를 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세, 테크닉, 속도, 마인드 컨트롤, 물론 다 맞습니다. 다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제동과 관련된 브레이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하기 전에 잠깐 브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라이더도 마찬가지지만 브레이크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그래요. 브레이크라고 하면은 속도를 줄여서 결국에 멈추는 것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장치의 개념으로 보시는데 맞습니다만 모터사이클이나 자동차에서 봤을 때는 브레이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넓게 보셔야 돼요. 단순히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뿐만 아니라 이걸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급박하게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발상황에 나의 통제를 고려하지 않고 잡아제끼는 브레이크가 패닉 브레이크라는 것인데 패닉이라는 말 그대로 공포에 질려서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는 상황에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살살 잡아야지 뭐 브레이크를 요래 잡아가 내가 요 앞에 저 피해가야지 이게 머리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오씨 이래요. 브레이크를 양쪽으로 있는 힘껏 다 잡습니다. 있는 힘껏 다 잡으면 어떻게 되냐, 핸들의 포지션이 좀 낮은 레플리카 쑤그리가 타야 되는 레플리카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핸들 위에 사람이 올라탑니다. 이거 으악 하면서 연습을 해서 패닉 브레이크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 왜냐하면은 패닉 브레이크가 발생하면은 ABS가 없는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바퀴가 락이 걸려가지고 넘어집니다. 근데 ABS가 달려있으면은 상이 달라지진 않아요. ABS는 제동거리를 줄여주는 게 아니고 락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 비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찬스입니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찬스예요. ABS라는 게. 앞에 장애물이나 갑자기 뭔가 피해야 될 만한 상황이 발생했으면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을 해서 비껴나가서 서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브레이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물리법칙을 무시하고 뉴턴 할배 죄송합니다. 이 세상 모든 물리법칙을 무시하고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그대로 멈춰라 하길 바라면서 꽉 잡아요. 그냥 꽉 잡으면 어떻게 된다? ABS 드드드드드 들어옵니다. 차는 하다가 핸들 돌리면은 비켜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오토바이는 달라요. 오토바이는 핸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패닉 브레이크 치거나 이러면은 핸들 위치가 비교적 낮은 바이크를 타다 보면은 사람이 핸들 위에 올라타는 형상이 돼요. 그만큼 팔에 힘이 빡빡, 어깨 힘이 빡빡, 상체 힘이 빡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핸들을 꺾어야지 하면 꺾이나요? 핸들 꺾으려고 하면은 살짝 팔의 힘 약간 이렇게 꼬부정한 상태에서 돌려야 되는데 익 하고 있는데 핸들이 돌아가집니까 이게. 네. 바로 직진 꼬라박습니다. 그래서 패닉 브레이크에 대한 연습 이게 쉽진 않아요. 사실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많이 나봐야 된다 하는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브레이크 패닉 브레이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와 유사한 상황이나 그와 유사한 상황에 여러 번 노출되면서 평정심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유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패닉 브레이크가 발생하기 이전에 애초에 팔에 힘이 빡빡 안 들어가도록 없도록 해야만 된다는 거죠. 대부분 라이더들은 우리가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트 있고 그리고 안전벨트가 있죠. 그리고 뭐 보다 레이스카 같은 경우에는 뭐 벨트도 여러 개 달려있고 시트도 사람 몸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꽉 차체에 운전자를 동여맵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어떤가요? 안전벨트는 커녕 안장에 시트라기보단 안장이라고 하죠. 안장에 사람 오토바이가 있으면 사람을 거기 얹어놓은 형상이 됩니다. 레고에 보면은 이제 레고 블럭을 딱 얹어놨는 그 형상이 되는 거죠. 내 몸을 가장 강력하게
바이크에 지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사람 인체 구조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튼튼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체입니다. 왜 상체로 고정하면 안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체 힘이 빡 들어가 있으면 핸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핸들을 죽을 만큼 힘을 줘서 꺾었다 하지만 충분히 비켜나갈 만큼 핸들이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애초에 잘못됐다는 점이 뭐냐면은 하체를 바이크에 평상시에 고정을 안 하고 풀어놓고 있다가 핸들을 잡고 있는 이 손으로만 내가 오토바이에 내 몸이 고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라이딩을 갔다 오면은 어깨야 아이고 팔이야 여여 막 딸근도 땡기고 막 하잖아요. 이게 몸을 단디 고정을 하체로 하는 게 아니고 핸들 잡아가지고 핸들 아구 힘 꽉 주면서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내가 모르게 상체가 경직대가 딱딱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러면은 이게 처음에는 뭐 이게 아픈지 뭔지 즐거운지 모르는데 나중 되면은 오토바이 탔다 막 피곤하고 뒤고 막 못 타겠다 이래 돼요. 왜 돼야 되나? 그러면 하체로 꽉 시트 꽉 니그립을 잡아가지고 그립 땡크 그립을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체가 고정이 돼 있으면 상체가 발렐레 렐렐레 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야지 바이크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바이크를 운행할 때는 상체만 움직이면 돼요. 하체는 오토바이 딱 고정돼 있고 뭐 니그립 그러니까 무릎 빼가지고 이래 하는 거는 다른 나라의 큰 나중 이야기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체가 오토바이에 얼마만큼 단디 붙들어져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하체 고정이 안 돼 있고 상체로만 이렇게 고정해서 다니면은 피로감도 피로감이지만 특히나 코너에서 굉장히 시급한 시내 주행만 하시던 분들이 아야 이제 나 오토바이도 좀 타는 거 같고 우리 이제 한 바람 쐬러 좀 외곽으로 나가볼까 하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되냐? 자,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이제 우측 커브길이에요. 근데 오토바이가 이제 핸들, 하체를 단디 픽스를 안 해놓으면은, 몸 상체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서 있는 상태보다 조금 쑥으려 되는 알차들 같은 경우, 레플리카 타야 되는 경우에는, 팔 힘으로 핸들을 딱 디디면서, 이러니까 내 몸이 더 쑥으리지 않도록 힘을 딱 주면서 이렇게 타요. 근데, 저 앞에 커브길이에요. 핸들을 돌리려고 하면은 팔이 약간 요렇게 구부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빡 뻗어 있으면 핸들을 꺾을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커브길 들어가서 돌아가는데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 선의 반경이 넓어요. 그래가 하다가 중앙선 쪽으로 가든지 이래가지고 잘못해가 시선 꼽히뿐마 저 엄한 차 밑에 범퍼 밑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그 차 본네트 위에 올라타고 있든지 이래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초보 라이더들 처음에 초보분들이 투어 갔을 때 이게 생존 유무가 결정이 돼요. 대부분 이거를 잘 모르거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초보자들이 희생됩니다. 천천히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천히 가더라도 똑같아요. 핸들이 안 돌아가지는데 20km, 30km로 가도 커브가 왜 돌아갑니까? 애초에 그렇게 되더라도 뒷차한테나 욕먹든지 이 시험대라고 말씀드렸죠? 투어를 갈 때 맞아요. 초보분들은 투어를 내 이제 오토바이 좀 움직일 줄 안다고 투어를 나가요. 야 내 이제 오토바이 좀 탈 줄 아니까 우리 좀 시외로 가가 바람 콧구멍에 바람 좀 쐬러 가자.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알고 있는 사람도 없거든. 알아야 알려주지. 저도 이거 경험으로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시외로 나가는 외곽 투어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내 바이크 라이프 그리고 내 생존과 이게 이 생명을 담보로
오토바이 라이딩 커리어가 시험 당한 겁니다. 무사히 돌아오면은 그때부터 커리어를 쭉쭉 쌓아가지고 베테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초행길에 앞서 말씀드렸던 상체가 막 빳빳해 이런 상태로 갔는데 커브길에 20km, 30km로 가다가도 중앙선 넘어가고 엄한 차이인데 가서 이런 사고가 나쁘면은 못 돌아와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운 좋으면은 이제 다시는 오토바이 타지 말고 그냥 착실하게 살아야겠다. 운이 안 좋으면은 불효자가 되는 거죠. 저도 오토바이를 지금 한 16년 정도 타고 있는 발인입니다. 저도 발인이거든요. 오토바이를 오래 탔다고 그런 경력이나 이런 게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오래 탔다고 경력이 그만큼 길다고 해서 방심 한 번으로 사고를 피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오토바이 타이어 예열에 대해서 영상까지 찍어놓은 놈이 날 좀 따뜻해졌다고 엔진 이제 예열만 딱 해놨다고 이제 한번 나가볼까 카운셀 탔다고 오토바이 장난이 묶고 그렇습니다. 이게 베테랑이건 뭐건 초보건 그런 게 없어요. 차라리 이런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르고 지식은 모를지언정 발인이가 가장 안전합니다. 왜? 초심이잖아요.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무엇이라도 더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가장 위험할 때가 뭐 나 이제 오토바이 좀 타는다 요 이제 나 막 팔꿈치도 거슬러고 막 무릎팍도 거슬러고 내가 다 거슬리봤어 익혔을 때가 제일 위험해요.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초심. 마인드 컨트롤 하지만은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핸들을 어떻게 파지 하느냐. 핸들 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핸들 파지 이것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커브길에서 우측이나 좌측이나 오토바이 회전 반경이 내가 예상했는 것보다 더 넓어지다가 맞은편에 차까지 오고 있으면 거기 시선 딱 꼽혀가 그냥 직진이거든요. 핸들 파지 하는 거, 핸들 파지가 결국 자세랑 이어집니다. 오토바이는 온몸을 써서 타야 되는 겁니다. 온몸을 써서 타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이것만 따로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다 이어지네요. 브레이크, 상체 이야기, 패닉 브레이크 뭐 이야기하면서 이래 왔는데 결국은 내가 핸들 파지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이어져 있다는 결국은 오토바이는 한 가지 스킬, 내가 필요한 스킬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 스킬을 조합해서 필요할 때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다 더 재미있고 즐겁게 탈 수 있고 혹시 모를 사항에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돌발 사항에 대해서 유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 사항에 자주 노출되어야 되겠죠.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유사한 사항에 자주 노출되어서 심적으로나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뭐 자주 사고 나라는 건 아니지만 무사고인 분들이 사고 자잘한 사고 한 몇 번 내본 사람들보다 사고를 내면 굉장히 크게 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잘한 사고를 내본 사람은 아 내가 지난번에 이래가 사고 났었다 이래가 자빠졌다 해가지고 조심하거나 아니면 주의를 하죠. 그러면은 사고 나 몰랐으면 사고 나서 넘어지고 뭐 다쳤을 거를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자잘한 경험이 없으면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 내가 무사고 10년인데 15년인데 갔는데 사고 나쁘면 진짜 대형사고 납니다. 무바의 맛을 알죠? 오랫동안 우린 다 오토바이를 타는 한 가족이죠? 가족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같이 타니까 다 가족이에요. 바이커, 라이더라는 이 라이더들이 본인 의지로 인해서 오토바이를 그만 타일 때까지는 무사히 내려서 물론 중간중간 다칠 수는 있겠죠. 다치더라도 생명이나 아니면 크게 다치는 거 없이 자잘하게 뭐 거슬리고 이런 거는 솔직히 오토바이 타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좀에 부러지고 이런 거는 내가 원할 때 바이크에서 내릴 때까지 멀쩡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치 않을 때 목숨을 잃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별가 짜는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건강히 오래오래 즐거운 바이크 라이프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다른 기회가 있다면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